김정은 기자 수입차가 불티나게 올해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2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판매량이 지난해 15만 대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판매 대수는 작년보다 20% 증가했다. 수입차 인기에 평범한 직장인들조차 구매욕을 당기고 있다. 회사원 정모 씨 37은 주변만 봐도 요즘 수입차 타는 사람들이 꽤 늘었다며 지금 타고 있는 국산 중형차를 처분한 다음 후보로는 4천만 원대 수입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가 9일 출시한 신형 하반기 수입차 판매 확대를 이끌어갈 대표 차종 가격은 4,860만에서 5,800만 원이다. 올 1에서 5월 수입차 판매 24가 독일차 점유율 70%. 한국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1에서 5월까지 수입차 신규 등록은 76,46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가 지난 4월 사상 최대치 16,712대 기록에 이어 5월 15,314대에도 역대 세 번째로 많이 팔렸다. 혼다, 캐딜락, 시트로엔 등 일부 메이커만 유럽의 디젤차가 수입차 시장 확대를 이끌고 있다. 판매 10인의 9개 모델이 디젤 지난해 같은 기간 60%이던 디젤차 비중은 올 들어 70%까지 늘어났다. 디젤 효과를 본 독일차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60%에서 70%. 지난해 5개월 동안 1만 대 판매를 넘어선 업체는 BMW 올 들어선 BMW 16,910대 벤츠 13,735대 폭스바겐 12,358대 아우디 18,008대 등 상위 4개 업체가 5개월 만에 누적 판매 1만 대를 돌파했다. 인기 모델은 공급 물량이 딸릴 일부 독일차 딜러점에선 차가 없어서 못 파는 경우도 발생했다. 고객이 주문하고 나서 1에서 2개월은 기다려야 한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판매 순위가 내려가기도 한다며 물량 공급만 충분하면 신규 등록 대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르노 삼성 QM3도 수입차 열기 가세. 유럽산 QM3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4,495대 출고돼 수입차 모델별 판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BMW 520D 3,152대보다 더 많이 팔렸다. 르노 삼성이 팔고 있는 수입산 QM3 해외명 르노 캡처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수입차 판매 대수가 더 유럽산 QM3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4,495대 출고됐다. QM3는 르노의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돼 한국으로 수입, 판매된다. 많이 팔려도 국내 공장의 일자리와 무관하다. 일각에선 완성차가 판매하는 수입차라는 인식이 강하다. 르노 삼성은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는 QM3 물량을 플러스 알파로 올해 내수 생산, 판매 목표는 6만 6천여 개의 QM3 연말까지 QM3가 1만 5천 대 가량 팔릴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수입차협회 비등록 브랜드 마세라티, 페라리 등 6 판매량 집계에서 제외된 물량에다 QM3를 추가하면 수입차 판매 규모는 연간 2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대성 수입차협회의 전문은 QM3는 유럽차인데 완성차 회사에서 수입해서 팔고 있으니까 수입차협회에서 판매량 집계를 할 수 없다며 QM3는 수입차 인기의 연장선상에서 팔고 있는 거지.